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방구를 껴도 냄새가 안 났대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빵빵 나는데 냄새가 안 나서 이 남자 생각하기는 내가 무슨 병이 있나? 왜 방구를 끼는데 냄새가 안 날까 싶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방구 소리도 크고 방구를 끼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안 나는데 혹시 내게 무슨 병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 그렇습니까? 방구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또 방구를 빵 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아니 코수술 먼저 합시다, 코수술. 지 코가 맥혀가지고 냄새가 안 나니까 자기 방구는 냄새 안 난다고. 여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방구는 냄새 안 난대. 오늘 뉴스 시간에 전반부에 그거 영상 보셨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울컥하고 이래서 내가 뉴스 제작진한테 저거 보낸 영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친절은 자기 소유를 포기할 때 진정한 친절이 나올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자기 소유를 포기했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참 전 아가서 5장에서 솔로몬과 술라미의 관계, 결혼까지 꼬리는 했지만 살다 보니 사랑이 점점 식어졌던지 신랑 솔로몬이 찾아와서 노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라미 여인은 자기가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는 것 때문에 문전박대를 하죠. 신랑은 아쉬움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이켰고 한참 만에 신부 술라미는 깨닫게 되면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리 소리쳐 불렀지만 신랑 솔로몬은 떠나간 뒤였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 오면서 떠나보냈던 신랑을 다시 찾아서 사랑을 회복하는 장면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인을 두고 외롭게 고독한 발걸음을 옮겼던 신랑 솔로몬은 다시 신부 술라미를 보는 순간 그를 사랑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고 자기의 결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납해 주는 신랑 솔로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술라미가 지어서 부르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게 본장 아가서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장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빚어졌던 사랑의 갈등이 신부의 적극적인 참회와 신부의 허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랑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묘사한 영적인 교훈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신랑을 잃은 술라미 여인은 성도를 가리키고요, 신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인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신랑을 찾아가는 것은 성도가 주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아 신부를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이 그리워 찾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기쁜 교제를 나눠주시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왜 너는 죄를 지었느냐고 너는 왜 내 곁을 떠나느냐고 책망이나 문책하지 않고 왜 이제 왔느냐고 어서 오라고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자산 절반을 가지고 가서 타국에서 모든 것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두 번째 아들을 향하여 벗은 발로 달려가는 아버지 그리고 남루한 모습 누추한 모습으로 실패자와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로 감격에 상봉을 하는 아버지의 품 그러면서 그 실패하고 불효한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가 이렇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감격하는 아버지의 눈물 오늘 이 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실패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올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끊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한 발짝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백보 달려오신다고요. 우리가 죄짓고 실패하고 불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갈 때 그 아들의 저 동구밖에 모습을 보고 달려갔던 아버지의 발걸음처럼 하나님은 백보를 달려서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본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연합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절로 3절에서 보니 신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신부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신랑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뒤늦게나마 신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부주의를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신부로서 신랑에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철저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에 대한 사모의 정에 이끌려 찾으러 나섰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 술라미를 돕겠다고 제의합니다. 오늘 1절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라미에게 제의하기를 너의 남편이 어디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그대가 어디 갔느냐 우리가 너를 도와주마.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서 혼자의 믿음으로 서기 부담스럽고 거북한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찾는데 도움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계기에 실족하고 실망하여 교회를 등지거나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자기 자력으로는 다시 돌아오기가 부담스럽고 벅차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도움의 역할, 헬퍼의 역할
아니 여러분 이건 어쩌면 우리말로 식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돕는 자의 역할. 우리가 이 진정한 친절이 없이는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며 후회하고 있는 술라미 여인에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같이 해줄게. 오늘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내 믿음 네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너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도움이 당신을 온전히 세워주는 일에 유익하다면 나의 목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절을 베풀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항상 즐겨 찾던 왕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왕의 동산에서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대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왕의 동산에서 자기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먹이고 있다는 영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아무데나 가서 헤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 이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마치 술라미 여인이 왕을 다시 찾기 위해 왕의 동산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현대적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교회로 찾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술라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포도원을 관리하러 갔다가 시찰하러 갔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술라미를 발견하죠. 그때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해요. 나를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사귀어달라고. 사귄 뒤에 결혼까지 골인을 해요. 그러다가 그만 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마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장에 오면서 바뀝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술라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술라미가 신랑 된 솔로몬을 찾아가요.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면서 첫 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신랑 신부 사이의 사랑을 묘사해 줍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이 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도 서울 가서 새 집안에 결혼주례하면서 신랑 신부 세워놓고 사랑은 뭐냐?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례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랑과 신부가 자유분방하게 자기의 의지와 개성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오늘 이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는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다, 속하는 것이다, 신부는 신랑에 속했고 신랑은 신부에게 속하는 것이다 라고 멋진 주례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는 내게 속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는 떼놀래야 떼놀 수 없는, 아니 떨어져서는 안 되는 불가분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은 내게 속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주님께 속하지 않고 또 나는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내게 속하기를 원치 않는 이타적인 사람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간날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서 35장에 가면 누가 우리를 갈라놓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갈라놓겠느냐. 거기에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들도 어떤 세력도 어떤 조건과 환경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속관계가 이어진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은 부부라면 가난하다고 쪼개질 수 있어요? 환난이 왔다고 갈라질 수 있어요? 한쪽에 병들었다고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갈라놓을 그런 환경이나 요소는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피의 관계,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갈라 놓을 수도 없고 갈라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긴장하지 마시고 두 번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면 보통 아이고 이거 뭐 한 세 번째까지 나오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중으로 끝나니까. 신랑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신랑의 용서. 왕의 동산에 찾아간 신부는 뜻밖의 신랑으로부터 첫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귀찮아했지만 신랑은 여전히 신부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완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주님의 품을 마다하고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 많은 남편이 집 나간 아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술라미가 실수를 했어요. 신부된 술라미가 신랑 솔로몬 왕을 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을 때 그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은 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당장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 다 용서받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두절된다든지 단절되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기면 관계도 멀어지고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첫사랑을 잃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용서를 빌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품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귀찮아하시렵니까? 우리가 술라미처럼 남편의 사랑을 귀찮아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신랑을 돌려보냈고 그리고 멀리 떠난 신랑을 찾아 헤매더 다시 신랑을 찾은 이 술라미의 모습,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귀찮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돌아서십시오. 지금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돌아와 잃었던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야릇하고 짜릿했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